안녕하세요, 도화지예요. 제가 그림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초딩 실력밖에 안 되고 그림을 못 그리는 똥손인데 그릴 수 있을까요? 라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10명 중 8분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. 정말 재능이 없어도 그릴 수 있어요. 요리를 예로 들어 볼게요. 예전에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. 레시피를 알 방법은 책을 찾아보거나 학원을 다니는 방법뿐이었어요. 요즘은 어떤가요? 백종원 아저씨의 영상을 보고도 못 만드는 분은 없잖아요. 어떤 재료를 사서, 어떤 크기로 잘라서, 어느 정도의 불을 어느 정도 익혀서, 어떤 걸 넣으라는 대로 하면 그 맛이 그대로 나잖아요. 그림도 똑같아요. 딱히 배우기도 마땅치 않고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만 그림을 그렸어요. 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떤 순서로 그리면 된다는 걸 보고 연습하면 누구나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실력이 아니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창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. 대부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실력이 안 느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이유는 단순합니다. 요리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그대로 해보지도 않고 나는 단맛이 싫으니까 설탕을 빼야지. 국물 많은 게 좋아. 물을 많이 넣어야지 같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도 전에 창작을 해버리게 되면 요리를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. 그림도 똑같아요. 제대로 된걸 하기도 전에 창작부터 해버리면 배운 게 무의미하게 되겠죠. 그러니 실력이 늘 수도 없고요. 복잡한 걸 욕심부리려고 하지 말고 설명대로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. 누구나 그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